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는 슬프네. 그동안 너무너무 바빴답니다. 지금 저쪽 옆에는 시술을 하고 있어서 배경에 음악이라던가 약간 소리 같은 게 조금 깔릴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조금 손톱을 잘라봤고, 여기에는 랩핑을 하나 들어갔고요. 이쪽 중지에는 조금 연장을 들어갔습니다. 이만큼도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해볼 건데, 사실 뭘 할지 못 정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손님들 손에 이 조합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디어슈블링젤 01번이랑 그리고 아이즈미 글리터인데 왜 이렇게 입구가 더럽지? 어쨌든 요런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두개 조합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컬러는 저희 샵에서도 실제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컬러인데, 제가 거의 한 6통 정도 쓴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바르기 쉬운 그런 컬러예요. 완전 흰색은 아니고, 살짝 우유색? 아이보리 빛이 살짝 돕니다. 마지막 소지까지 발라주고, 큐어링 해줄게요. 원코 끝나고 투코 할 건데, 아 투코 탈까? 아, 원코도 예쁜데? 뭔가 이 원콧의 투명함이 마음에 들어서 투콧은 그냥 정말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투콧까지 발라줬어요. 투콧이 더 이쁜가요? 잘 모르겠네. 자, 투콧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손톱이 너무 짧아 보이는데? 너무 짧게 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거의 다쓴것 같아서 이렇게 스파츌라로 좀 떠여서 써야겠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거를 좀 해서 틀을 좀 잡아줘야겠어요. 체인을 붙여줄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개 중에 아마 하나를 할지, 아야, 다안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하는 슬픈 일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 고르시오를 고르자면, 말하라면 두 개를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청 큰 V컷. 근데 디테일이 엄청 많은. 그리고 또 하나는 체인 붙이기. 특히나 체인 붙이기는 반대손 할 때, 그러니까 왼손으로 할때 진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오른손은 이제 뭐 이렇게 체인을 붙여준 다음에 겹겹을 좀 해주고. 안에다가 그냥 끝탑으로 바로 붙일게요.
크레이지 탑젤 사용했고요. 안에 채워주고 아니지 아니지 그땐 픽시였지. 한 다음에 이 주변을 다 수화로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화 중에 꾸미기 가장 좋은 수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꾸며볼게요. 수화를 너무 많이 넣었더니 눈꽃이 삐져나오고 있어요. 수화 위에 눈꽃을 얹어야겠다. 들어가. 삐져나오든 말든 밀어 넣어줬습니다. 빽빽하게 둘러싼 모습이 좋군요. 이제 이 사이사이를 끝탑 사용해서 메꿔줄게요. 이 안에 기포가 좀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징그러워서 터트려줘야겠어요. 옆에까지 싹싹싹싹 다 막아줄게요.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 이제 이 포인트 수화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사실 원래 평소에 제 스타일은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이 붉은 색깔을 하고 싶어가지고 붉은색을 이쪽 엄지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스톤을 올려줍니다.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 큐어링 해줄게요. 가 아니라 글루드라이어 뿌려줄게요. 드라이어가 마르는 동안 위에 올릴 줄란 체인에 재단을 하고요. 저는 그냥 감으로 잘랐습니다. 살짝 닦아주고 픽스젤에 담갔다 뺀 줄란 체인에 길쭉하게 둘러주세요. 이렇게 둘러준 다음에 핑크 써주시면 완성! 벌써 포인트 두 개가 끝났어요. 두 개 끝나니까 어떤 걸 해야 할지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까 쓰려다가 말았던 이 글리터를 이제 쓸게요. 넣어서 두 번째랑 소지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처럼 표현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소지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누는 듯한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큐어링 한번 하고 올게요. 이번에는 트리를 할 거거든요. 트리 배경도 실버 톤으로 갈 거니까 트리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대충 세모난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길쭉한 세모. 그리고 여기다가는 별이 올 거예요. 별이 있는 수학 하늘 갖고 왔어요. 별도 골드별 있고 실버별 있고 지금 제가 꺼낸 건 수화지만 수화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거 쓰셔도 되겠죠? 저는 수화로 하는 게 이뻐서 수화로 하겠습니다. 별은 좀 강력한 고정을 위해 글루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그냥 픽스젤로 할게요. 짠! 이렇게 리스도 가지고 왔고, 이제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리를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니까 더 트리 같죠? 야, 너무 반짝이는데? 큐어링은 살짝 해주고, 두 번째와 새끼손가락이 똑같이 쓸 겁니다. 자, 안 열리지? 이 정도로 붙여놨으면은 진짜 눈안 내리면 큰일 날것 같지 않나요? 꼭 눈이 내려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머지는 수화들로 꾸며줍니다. 손톱이 길어서 4개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할때 손님들 손에는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긴 이렇게 넣어주고, 옆에는 살짝 다르게 네모? 조금 투박한 느낌이라? 여기도 그냥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세 개만 붙일게요. 요렇게 세 개만. 요런 식. 심심하지 않아요? 아닌가? 이거를 좀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화려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빈 곳을 못 참겠어.
좋다, 좋다, 좋다. 결국 우유 화이트 컬러는 이용당했군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반 싹싹 닦아주고, 이건 지금 마무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패스하고 나머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 저희 거 시클리어 탑젤인데 이거 덜어서 사용하려고요. 그냥 저는 대리석이라서 바닥에다가 잠깐 덜어놨고 이대로 들어서 슥슥슥 발라가지고 오버레이 겸 탑을 마무리할게요. 이 탑이 광택도 되게 좋고 지금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써보신 분들한테 후기가 오고 있는데 저희 샵에서도 샘플로 이제 먼저 써보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좋다고 이제부터 탑젤 요구하자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바꿔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슥슥슥슥 이렇게 발라도 흐름 없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흐름이 없이 꽤나 통통하게 잘 올라가요. 그래서 오버레이 겸 탑젤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예쁘게 잘 발랐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폼 같은 거는 픽스젤로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둘러주셔야지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이건 스월을 샀을 때에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짜 쓰실 때에는 그냥 다 묻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빛을 조금 잃긴 하겠지만 어차피 가짜들은 조금만 있어도 빛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눈선도 살려주고 통통하게 올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 또 큐어링. 제가 한 것처럼 도톰하게 해도 별로 히팅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 손이랑 램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제 손이 되게 예민하고 얇은 걸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은 정말 히팅감도 적은 것 같아요. 이 별은 특히나 양 사이드들이 모두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잘 메꿔야 옷 같은데 걸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소지 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반짝반짝. 제가 여기 아까 크탑으로 마무리 했잖아요. 광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금방 저희 슈클리어 탑젤로 한 번 더 그냥 위에다 더 발라줬어요. 반짝반짝하죠? 반대쪽 손. 여러분 제가 반대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은지쌤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제 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일단 여기 제가 체인을 좀 뗐어요. 이 체인 있는 부분에 얘네들이 너무 세 개 다 투명해서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요. 또 이것도 제가 트리를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기본적인 트리가 싫어서 이걸로 한 건데 여기가 딱 세모가 안 잡히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도 리스를 떼고 다시 하려고요. 분명히 제 성격상 제가 이대로 집에 가면은 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가려고 지금 몇 시지? 9시 반인데 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엄지 여기 옆쪽 부분을 메꿔볼게요. 아직도 약간 글루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떼어놨더니. 톡톡톡 이렇게 잘 넣어줄게요. 어때요? 아까보다 이게 더 예쁘죠? 물론 개인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제 스타일은 요거다. 다시 젤이 담궈서 붙여주세요. 좋아.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 와,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미 다 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쵸? 이미 다 끝났는데. 어쨌든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